여러분, 키움증권 유튜브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정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방명석의 소통맨, 방명석의 런치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고맙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22조 투자, 갈 길 바쁜 삼성전자에 악재될까?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인텔이 갑자기 파운드리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 또 너무 불안불안한 상황이 또 들어오니까 또 경쟁자까지 또 아이고 신경 쓰인다라고 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에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22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네요. 22조 원 생각보다 꽤 크네요. 자,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미국 종합반도체 회사 IDM인 인텔이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부르네요. 파운드리 역할을 시작하겠다고 23일에 발표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니까 반도체 설계에 집중하는 대신 생산은 외주에 맡기는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해. 야, 여기까지 보면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외주에 맡기는 반도체 업체들. 유식한 말로 그거죠? 팹리스. 네, 팹리스 업체들과 협력해서 이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하기도 하겠다. 대신 생산한다는 게 이게 바로 유식한 말로 그거지 않습니까? 파운드리에. 그래서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은 왜 사라졌죠? 네, 안녕하세요. 팹리스냐 파운드리냐 반도체 기업 종류 A2G 팹리스와 파운드리 IDM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주린이 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삼성 반도체 이야기 삼성 쪽에서 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반도체 생태계 한눈에 보기 종합반도체 기업은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 테스트, 판매 유통까지 쭉 A부터 G까지 다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대표적으로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칩리스, 팹리스라는 게 있는데 칩리스는 판매 유통을 안 하는 기업이고요. 팹리스는 설계와 판매 유통을 다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팹리스가 조금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는 생산과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반대로 디자인하우스는 설계와 생산 일부를 담당을 하고 파운드리는 생산과 패키징 테스트, 설계는 안 해. 그리고 판매 유통도 안 해. 우리는 만들어줄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점점 분업화가 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인텔이 이쪽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같이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름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 애리조나주에 25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공장 두 곳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인텔이 반도체 생산을 다 외주화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수주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2020년 7월에 나왔던 그런 기사였는데 아까도 이거 봤지만 이렇게 점점 더 반도체 공정도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각자 이렇게 분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인텔이 우리도 좀 살 길을 좀 반대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작년에 이렇게 이쪽으로 뭐 파운드리는 외주화는 생산은 외주화를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 실제로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라는 뭐 대장이 있죠. TSMC에 대적할 만한 삼성전자가 또 언급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리매김을 해왔고요. 팹리스 쪽에서도 뭐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또 삼성전자, AMD, 애플, 자일링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팹리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인텔은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출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텔이 조금 뭐 한 발짝 물러나서 다음 기회를 노린다지만 인텔이 사실 뭐 2020년 기준으로도 매출액은 그냥 원탑이거든요. 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고 영업이익도 높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텔이 마음먹고 뭔가 다른 걸 하면 분명히 해내겠지. 근데 과연 어떤 걸 할까에 대해서 궁금해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기사들, 그 사이에 나왔던 기사들을 또 나열해보면 대만 TSMC가 내년부터 인텔의 3나노 CPU를 위탁 생산한다. 아, 그러면 인텔이 파운드리 쪽은 TSMC한테 주나 보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인텔의 파운드리 수주 GPU 생산 가능성이라는 보도가 이때 나왔습니다. 아, 그럼 파운드리 쪽은 아니고 팹리스 쪽을 하려나? 라는 그 기대감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CEO도 전격 교체가 되면서 이 팻 겔싱어라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체질 개선에 나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막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인텔 너네 삼성한테 밀렸는데 특단 조치 취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압박을 주니까 오, 되게 궁금하다. 과연 뭐랄까 했었는데 결국 내린 결정이 이거라는 거죠. 승부수를 던졌다. 25조를 투자해서 파운드리에 재진출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운드리 진출이라기보다 재진출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IDM, 종합반도체 기업에서 파운드리를 좀 딴 쪽에다가 외주화를 시키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다시 이제 22조를 투자해서 더 크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뺐다가 재진출, 이런 그 단어가, 이런 용어가 사실 더 어울리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IDM 2.0, 우리 IDM 기업인데 새로운 IDM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자체 생산 의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7나노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순항한다. 그렇습니다. 삼성과 TSMC와는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파운드리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해서 또 파운드리 기업이 되겠다는 거라서 정확히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7나노 공정 개발 순항이고 뭐 파운드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잠재적으로 경쟁자가 생긴 것 같아서 과연 얼마나 인텔이 경쟁력이 갖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7나노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 IC인사이트에서 나온 대로면 2022년 되면은 이제 7나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7나노 한 지가 2019년이고요. TSMC 7나노 한 게 2017년과 2018년 요때입니다. 이 지금 기준으로만 봐도 인텔이 아직까지 10나노에 머물러 있는데 삼성전자 4나노, TSMC 5나노 얘기를 하고 있고, 2022년 인텔이 7나노 할 땐 삼성전자랑 TSMC가 3나노까지 간다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아이, 뭐야? 이제 7나노 개발하는데 삼성전자랑 TSMC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인텔이 뭔가 새로운 걸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인텔 투자자분들도 약간 뭐야 겨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계신 우리 동학개미 분들도 조금 껄끄럽기는 한데 아무리 인텔이 지금부터 저렇게 개발해봤자 언제 따라가겠어? 그동안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결론이 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다른 기업들은 좋아하죠. 뭐 아마존, 시스코, 에릭슨,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하여튼 잠재적 고객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뭐 차가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며요. 하도 이렇게 공급 부족이 나오니까 이렇게 다른 기업들 쪽에서는 좋아는 하는데, 근데 사실 이 TSMC와 삼성전자가 그동안 3나노까지 막 경쟁을 하는 동안 쌓아왔던 그 업력을 과연 인텔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해서 22조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보다 꽤 많이 투자하네라고 했었는데, 사실 뭐 이게 뭐 연수는 다르지만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133조를 투자하거든요. 비메모리에다가. 그래서 뭐 22조가 막 그렇게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좀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인텔이 22조 투자해서 막 따라갈 동안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악재인 듯 보이지만 악재인 듯 악재 같은 악재 아닌 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결론이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리포트를 보니까요. 삼성증권에서는 인텔, 우리도 파운드리 진출할 줄은 몰랐지?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인텔에게는 호재, 파운드리에게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이벤트라고 소결론을 내렸는데요.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단기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이슈다. 하지만 현재 파운드리 업체들이 3나노 공정을 준비하는 등 큰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인텔의 경쟁력이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하지만 경쟁사의 등장 자체만으로 파운드리 업체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비슷하게 좀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졌던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TSMC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반도체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꼽고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EUV를 활용한 5나노 공정을 이미 양산하고 있어요. 예, 인텔은 7나노 개발이 막 잘 가고 있다는데 삼성전자는 5나노 양산 중이고 캐파 계속 확장 중이고요. 3나노 공정은 2022년 양산 예정인데 예정대로면 기술면에서 TSMC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0만 5천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조정기간이 좀 길어지고 텍사스 오스틴 공장 중단 이슈 때문에 조정기간이 길어졌는데 앞으로 계속 충분히 조정을 겪었기에 현 시점부터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그런 결론이 나왔네요. 자, 그럼 박명석이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인텔아, 고민의 결과가 이거니? 저 솔직히 막 인텔이 뭐 파운드리 자꾸 외주 준다고 하고 그랬을 때 작년에 계속 보면서 야 인텔이 도대체 뭘 하려고 이렇게 CEO도 교체하고 파운드리도 다 자꾸 던지고 뭐 자율주행 기업들도 막 인수하고 그런다고 해서 진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민의 결과가 결국 다시 파운드리 하겠다라는 결론으로 나온 것 같아서 아 이거 약간 좀 김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뭐 경쟁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뭐 같이 경쟁하면 뭐 맥이 푼 것처럼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경쟁해서 반도체 업체들이 점점 더 그 기술 교차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현재 시점에서는 막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정도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